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을 2배 늘렸습니다.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올해 이용 현황을 살펴보니 서비스 수요가 높았던 맞벌이 가정을 사용해 또 끊겼다고 합니다. 이와 함께 부정수급 소지도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신세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 서비스. 여성가족부는 올해 예산을 1,000억 원 이상 두 배로 늘렸습니다. 늘어난 예산만큼 서비스 이용 가구와 시간도 늘었을까? 연합뉴스 TV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서비스 이용 시간은 1,461만 시간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. 정부 지원은 늘어났지만 지원 대상이 아닌 맞벌이, 즉 다형과 나형 이용자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. 급격한 비용 인상과 올 초 터진 아동학대 사건이 원인으로 꼽힙니다. 특히 정부 지원이 없던 맞벌이들이 24%에 이르는 인상폭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. 사용 시간을 많이 줄였죠. 이전에는 시급이 지금 이 아이돌봄하고 거의 비슷했어요. 외부도. 근데 이게 올라가고 하면서 같이 이제 외부 것도 올라가서. 더 큰 문제는 늘어난 정부 지원을 파고든 부정수급의 증가입니다. 돌보미와 가정 간 유대 관계 속에 이뤄져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.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보니 아이돌 선생님들하고 친밀감이 형성이 되면서 부정수급을 많이 하고 있는. 1년이면 이분이 정부 지원을 1,000만 원 이상을 받더라고요. 엄마들도 남는 시간 다 올려주거든요. 10시간 올려봤자 만 원인데 가형을 더 선호하고 또 라형을 선호를 안 하세요. 결국 제도가 현장에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 맞벌이 외면의 부정수급 문제, 정체된 이용률로 예산 소진도 절반 수준입니다. 아이돌봄 서비스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.